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뀔 것이다. 2부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스타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이미 저희 카페에서 누차 이전에 거론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증권사 어느 애널리스트도 예고하고 예지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이 터질 것이다. 자, 그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리면서 종합주가는 앞으로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검색을 해서 증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개벽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요 아마 여기에 글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주식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43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벽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요동한다. 개벽의 주 요체는 삼성전자다.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뒤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휘몰이를 하면서 세상을 흔들어댄다. 자, 이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 이 자료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글입니다. 자, 2017년도 4월 26일입니다. 이전에도 뭐 종합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계속 분석글이 있죠. 자, 2017년도 4월 26일 날 종합주가 분석 적중 해가지고 삼성전자 장기 목표가는 304만원. 자,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150만원 이하였을 때 제가 삼성전자를 대한민국에서 어느 애널리스트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꿈의 수익률 304만 6200원을 제가 거론을 합니다. 자, 종합주가는 올해 삼성전자가 휘몰이를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앞서 개벽이 온다 그랬죠. 하늘이 열린다. 천지가 요동을 친다. 대한민국이 요동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주가는 올해 2236포인트를 터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급등을 하게 되죠. 여기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큰소나님이 몸값이 최고이고 스카웃이 돼야 월가에 들어가야 될 분인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분이 되라 라고 이렇게 덕담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대로 종합주가 급등이 왔고요. 22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코스피 최고가가 바로 머리카락 위에 걸쳐져 있다.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글을 드렸던 자료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든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삼성전자가 200만원을 넘었을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때 저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04만원인가요? 아까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 예측이 적중을 했죠. 적중을 해서 지금 종합주가가 2380포인트 87포인트인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 20일 정도 주가가 박스권 안에 닫혀져 있는데요. 이제 빠르면 내일 24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내일 달려있다. 빠르면 내일 모레 2-3일 안에 분명히 24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음 주 빠르면 내일과 모레 2-3일 안에 결정이 납니다. 이번에 못 올라가면 주가는 조정받습니다. 근데 제 예측은
조정받을 확률보단 2400포인트를 향한 강한 반등이 다음 주에 올 확률이 아주 높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꿈속 이야기를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 썼던 내용인데요. 잠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꼭 이 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글을 썼는데,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80편 부의 이동, 코스피 3980포인트 시대와 방산비리, 도다리 쑥국,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잠시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 이전에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잠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삼아 읽어보시면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자그마치 한두 편도 아니고요. 80편입니다. 80편. 거의 제 꿈이 99% 맞았다. 단 한 번도 거의 틀린 적이 없다. 아마 놀라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증권사의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는 그런 수재들이 삼성전자 150만원일 때, 저는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150만원 꼭지점일 때 삼성전자 80만원까지 급락할 것이다. 80만원까지 급락을 해야 이번에 초대박이 온다. 그런데 80만원까지는 안 떨어졌고요. 98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때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때, 자, 이전에 150만원이었을 때가 있었죠. 이때입니다. 자, 이때가 150만원인데, 제가 삼성전자를 이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 꼭지점이다. 이제 삼성전자 8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최대 80만원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98만원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이 98만원까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바닥이다. 80만원까지 빠지면 아주 좋은데, 80만원까지 안 빠지고 여기가 바닥이니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개벽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개벽을 하면서 150만원을 뚫고 올라가고, 이 종목이 하늘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땅이 뒤흔드는 그런 개벽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글을 썼었던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약 240만원까지 올라갔네요. 240만원. 이렇게 150만원을 돌파를 하니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80만원, 200만원씩 이제 하나 둘씩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지요. 제가 302만원을 이때 얘기할 텐데, 예? 그때 저보고 다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의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앞으로 엄청 오를 것이다. 이미 입이 닳도록 제가 저희 카페에서는 거론했던 근거자료가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종합주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글을 썼었던 이야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좀 시간을 내서 아주 재미있게 나름대로 글을 썼으니까 이
글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의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부의 이동.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앞으로 쪽박이 날 것인지, 물론 방송을 보는 사람이든 아니든 앞으로 제 방송을 못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3만 불 시대에서 정체가 된 지가 벌써 10년입니다. 3만 불이 못 올라가는 게 2만 4천인가 2만 5천에서 지금 계속 10년째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하다가 보니까 벌써 왔네. 그런데 나는 3만 불은 커녕 앉아가지고 돈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소득은 3만 불 시대가 왔대. 자,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인가. 남들은 부동산으로 가격이 오르고 증권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평균 소득이 3만 불이 다 넘어갔는데 나만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는데 종합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1년을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재산이 5배, 10배가 늘어나는데, 그와 더불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의 혜택을 본 거지요. 왜? 국가가 그만큼 발전했고 국가의 지운 얘기로 자산이 늘어났는데, 증권가의 자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만큼 여러분들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3만 불의 시대의 혜택을 보고 산 사람이지만, 주식을 안 하고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단타를 치면서 내 전재산을 말아먹은 사람은 3만 불이 커녕 앉아가도 내 재산이 반 토막이 나고 90% 토막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그거를 제가 예측 드리는 글입니다. 부의 이동.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엄청난 살아오면서 사는 인생 동안에 한두 번 만나기 힘든 그런 초대박과 쪽박의 장을 겪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자산이 5배, 10배씩 늘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땡땡년 후에 IMF의 두세 배에 더, IMF 때보다 두세 배, 서너 배 더 그런 위험한 폭탄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글을 꼭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전부 다 돈이다. 자, 여러분들 이 글을 자세히 읽으시면 땡땡년 후에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그 이전에 저를 만나셔서 큰 돈을 번 자금으로 땡땡년 후에 제가 투자를 하라는 종목에다가 배팅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1년 안에 5배는 늘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99%는 그걸 모르고 있다. 이미 서서히 오고 있고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다섯 토막이 나는 그런 쪽박의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뉴스로 터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그런 날이 지금도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정확히 땡땡년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세상이 제2의 IMF보다 더 무서운 두세 배의 폭탄이 터지는 그날을 저는 나름대로 이미
다 날짜까지 찍어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세 토막이 아니라 네 토막, 다섯 토막이 나는 그런 날이 곧 오면서 부의 이동이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은 자산이 다섯 배, 열 배가 늘어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돌아갈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앉아가지고 돈 번 사람들 욕이나 하는 그런 무식한 99%의 국민들은 또 한 번 전 재산을 IMF 때처럼 다 말아먹으면서 또한 있는 자들한테 내 전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날이 땡땡년 후에 온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고 준비하는 자는 그 부의 이동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제 이야기 그냥 헛 듣고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미 시작이 됐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그 모든 걸 다 피해가면서 미리 다섯 배, 열 배의 큰 자산을 늘리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글을 꼭 읽으시라고 제가 오늘 긴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자, 이제 부의 이동, 나를 찾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부의 이동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여드릴 텐데요. 자, 34번째 종목입니다. 바닥 600원 대비 1800원 올라서 약 200% 상승분 주고 상승분 반납, 100% 정도 반납하고 다시 조정받고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중대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800원을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500%가 갈지 1000%가 갈지 여러분들한테 못을 박아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분석 시향 걸 보시면 다 압니다. 자, 이 종목 꿈의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 지금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5년째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때서부터 추천드려가지고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다. 왜? 꼭지 목표가 아직도 안 나왔는데? 이거 뭐 얘기해봐요? 뭐합니까? 이거. 자, 이제 36번째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4,000원 대비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300%, 원금 대비 300% 상승 후 상승분 100% 정도 반납하고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지금 5개월, 6개월째 겪고 있습니다. 찾는 자에게 큰 복이 있으리라. 아직까지도 저는 시황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뭐 300% 오르다가 뭐 100% 빠진 걸 갖고 그래? 예. 또 알아? 이 종목에서 또 1000%가 나올지?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거론은 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종목에서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다. 자, 이 정도만 제가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희 카페 회원에서, 저희 카페 회원이란다. 저희 카페에서 다 바닥에서 요 구간에 매수 들어서 5,200원 대비 12,000원까지 올랐네. 12,000원 약 100% 상승분 반납하고 지금 다시 바닥을 잡고 있다. 아직 지금도 추격 매수 들어가라. 오늘도 분석 시향글 적었습니다. 자, 요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 아까제도 저한테 그래 띵똥띵똥 하고 알림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홀딩 중입니다 라고 조금 아까 글 썼습니다. 띵똥띵똥 하고 회원님들이 글 쓰면 저한테 이렇게 알림 기능이 있어 가지고 옵니다. 아직까지도 홀딩 중이에요 이러고서 글 썼습니다.
2,000원 대비 6,000원 200% 가까이 오르고 상승분 반납을 하고 100% 반납을 하고 지금 기다린 세월이 8개월이 넘습니다. 다시 돌파 시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 중대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종목이 자 3,000원 대비 1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500% 가까이 오르는데 제가 흔한 말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올라갔다가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종목보다 제일 무서운 종목이 뭔줄 아니? 꾸역꾸역 올라가는 종목이야 이놈들아. 꾸역꾸역 올라가는 종목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런 종목은 올라갔다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떨어져도 몇십 프로 떨어지지도 않아. 이런 종목이 만 무서운 거야. 그냥 가지고 가 이놈아. 이런 종목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섭잖아요. 꾸역꾸역 올라가는 종목 이거 머리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기 전에 왜 꾸역꾸역 올라가겠습니까? 뭐 개미들이 물량 이거 산 사람은 저희 카페 회원들밖에 없을걸요.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조종하고 싶어도 조종이 안 나오지. 왜? 물량을 여기서 다 매집했는데 이때 매집해서 조종 주고 이게 조종 주는 기간이 자그마치 2년이야 2년. 이걸 견딘 사람만이 지금 이 꿈의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밖에 지금 매수한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을 안 주지. 왜? 물량 매집이 다 끝났는데 작전 세력들이 그러니까 꾸역꾸역 올라가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분석 시장 끝나지 않았다. 500%가 넘었는데 더 가겠지? 자, 이 종목도 5,000원 대비 120% 오르고 상승분을 반납한 지 지금 6개월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홀딩이다. 자,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아주 꾸역꾸역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2,500원 대비 지금 6,700원 이것도 막 150% 현재 상승 중이고요.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바닥 분석가 4,500원 대비 지금 1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200% 가까이 급등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3번째 종목입니다. 자, 2,200원 대비 6,200원에서 200% 오르고 상승분에 100%를 반납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다가 지금 조정을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지금 6개월 넘게 거치고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자그마치 6개월 기다려야죠. 바닥에서 샀으면 왜? 또 압니까? 이 종목에서 500%가 터지고 1000%가 터질지 그러니까 홀딩하는 겁니다. 바닥을 잡으면 절대 안 팔아먹는다. 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또 이런 종목이 꿈의 수익률이 터집니다. 바닥 분석가 3,000원 대비 1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500%에서 상승분에 아까도 얘기했죠. 500%가 오르면 상승분에 250%에서 300%는 반납한다. 자 반납했잖아요. 이게 또 반납하고 그래도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홀딩이다. 그렇게 해서 500%를 또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 돌파하면 재수가 좋아서 500% 돌파하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도전을 할 수도 있다. 제가 분석 시장에다가 이 종목은 뭐 이 종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런 구간이 오면 항상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터지는 구간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그동안 기다렸던 이 피눈물 나는 이 고통의 세월 1년 2년 동안에 이 피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을 참고 견딘 꿈의 수익률의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분석 시향글을 적습니다. 아직까지도 홀딩이다. 자, 이 종목 아주 이거 아주 저 아주 개인적으로 기대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바닥 분석가 약 7,600원 대비 지금
100% 정도 상승을 주고 금액 조정 기간 조정 중인데요.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 내릴 일이 없죠. 또 압니까? 이 종목에서 1000%가 터질지. 그거는 나도 모르고 하늘도 모른다. 그렇지만 대충 감은 잡고 있다. 이 종목에서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는 이거 뭐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꼭 이 종목에서 터지리란 법은 없지만 또 압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요 정도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것이다. 어느 종목에서 1000%가 터질지 그거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건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자 45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뭐 아주 한때는 제가 야 요거 조금 위험하다 그랬다가 4400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매수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약 100% 올랐다가 지지난주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아주 빨간불이 시뻘겋게 들어왔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요 종목 저 개인적으로 저희 카페 니언니언님 매수하셨죠? 걱정 하시다가 매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나름대로 아주 기대가 많다. 제가 그냥 아주 기대가 많다 이렇게 하는 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아마 저랑 1, 2년 되신 분들은 눈치 까셨을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수익률에 1000%의 종목이 어디서 터질지는 나도 모른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우리 카페에는 많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요 종목이 빠졌네요. 요 종목이 빠졌는데 자, 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 바닥 분석가 뭐 한 2,700원 대비 지금 140%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요 종목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대가 많은 종목입니다. 어느 종목에서 1000%가 터질지는 뭐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 딱 까놓고 이 종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48번째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을 자 3200원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몇 달도 안 지나 가지고 그냥 3200원짜리가 8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50% 급등했잖아요. 빵빵빵. 그리고 난 다음에 금액 조정 기간 조정 아직까지도 6개월 아니라 뭐 지금 뭐 한 10개월 됐네요. 아직까지도 홀딩. 요 종목이 몇 번째냐? 49번째 종목이네요. 49번째. 요거 기술적 분석 주거든요. 요게 기술적 분석 주인데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신 분은 압니다. 야 너희들 기술적 분석주는 재무구조가 약간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작전세력이 강하게 끼어있다 요런 종목은 단기간에 효부가 터진다 그런 교육을 제가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49번째 종목입니다. 초대박이 언제 터질 것인가? 곧 시세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빨리 날아가지 않는 게 이유가 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매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카페 회원님들 요 종목 이게 요 매집한 분량을 떨궈 버려야지 날아가지 않을까. 아무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자 넘어가고요. 이 종목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조금 아까 니어니어님이 제가 알림
띵똥띵똥 하고 알림이 왔길래 딱 보니까 이 종목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라고 조금 전에 글을 썼는데요. 아, 자, 니언니언님은 자, 5,500원 이때에 제가 일부 끊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 일부, 좀, 일부만 남겨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요때 거론했습니다. 요때. 왜? 아, 요게, 아, 대한민국 대선, 다음 대선의 전략적 키워드는 안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몇 명의 회원이 아직까지도 들고 있죠. 이런 종목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조정이 안 오잖아. 조정 와봐야 뭐, 이거 뭐, 조정 와봐야 5%야. 조정 와봐야 5%고, 조정 와봐야 2%고. 조정 와봐야 6%고 이런 종목이 무섭다. 꾸역꾸역 올라간다. 이거 아이고 우리 카페 회원님 여자분인데 좋겠어. 요거 말고 또 한 종목 갖고 있죠. 요때 바닥에서 매집했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했을 때 요때 좀 힘든 고비가 있었어요.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야 이 종목은 너 대박이다. 절대 손절칠 종목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추격 매수 들어가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2, 3년 그냥 쳐박아도 하더라.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종합주가가 뭐 한 3000포인트 시대가 넘어가게 되면 얘는 지금 얘가 이 종목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는가. 초대박이지. 아이고 누구누구는 좋겠어. 이런 종목을 세 개나 가지고 있어. 대박입니다. 우리 카페 여자 회원입니다. 고 회원님이 누군가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알려드려야 되겠네. 우리 카페 회원님 중에서 요분이 누군가 바로 요분입니다. 여기 혜엄님. 혜엄님. 혜원님이 이런 종목을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 다 팔아먹었나? 지금 100% 가까이 되는데? 여기 60%짜리인가? 아무튼 뭐 완전 바닥에서 산 건 아니니까. 이 팔아먹은 것 같다. 아니. 이 팔아먹을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아직까지 들고 있을 겁니다. 자, 요 종목, 앞으로도 괜찮다. 자, 3,000원 대비 지금 50%밖에 안 올랐어요. 자, 요런 종목 지금 따끈따끈한 겁니다. 요거.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이런 종목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게 지금 바닥이 약 한 4,000원인데, 4,000원인데 이게 아이고 이게 2만원 올라가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종목이 2만원이 올라가면 이거 몇 프로짜리입니까? 이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 종목 여기서 반토막만 더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떨어지거든. 예. 반토막이 제발 좀 놔줘라 그러고서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도 안 빠지네. 아, 반토막만 놔주면 저건 그냥 뭐 상장가만 먹어도 얼마입니까? 1000%인가? 아이고 상장가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제가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56번째 종목입니다. 아까 제 혜엄님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의 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은 조정이 와도 얼마 안 온다니까 올라가도 15% 조정이 와도 5% 4% 올라갔다가 조정이 오면 2% 조정이 오면 3% 이런 종목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거래량 빵빵빵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종목이 제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 종목 3년 동안 가지고 가라.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 사기에는 겁나죠. 지금 이 차트 보세요. 이거 겁나서 이거 사갔습니까? 이거 제가 이거 낮춰놔서 그렇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겁나서 여러분들 지금 못 삽니다. 나도 못 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 물론 나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 회원님이 팔아먹었나? 아까 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수익률이 지금 얼만데? 자식이 그냥 팔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도. 그러니까 이놈은 쉽게 돈을 못 벌잖아. 아무튼 갖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저분 잘안 파는 분이거든요. 아마 귀찮아 가지고 아까 저 보니까 이 종목이 몇개안 돼요. 그냥 글 올리기 귀찮고 그러니까 반뚝 잘라 가지고 아마 그것만 보낸 것 같아. 올린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럴 리가 없지. 이 사람이 팔아먹을 사람이 아니, 이거 봐. 이거 팔아먹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느낌이 얘네가 이상해. 예, 다시 한번 그 전에 자료를 한번. 예, 가끔마다 저한테 문자 오거든요. 죄송해요. 회사가 바빠가지고, 수익률 잘못 올려서 죄송해요. 이러고서 글 올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아직 안 팔아먹었을 겁니다. 아마 귀찮으니까 바탕화면을 그냥 요만큼만 복사해가지고 올렸을 거예요. 내가 요놈아 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맞아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흔들리지도 않아.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니까. 조정이 와봐요. 막 급등락이 없고 바닥을 찍었으면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 계속. 왜? 이건 뭐 작전 세력들이 이거 큰 손들이 이미 다 매수를 끝냈기 때문에. 이건 개미들이 끼어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매집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기관들이나 이런 큰 손들, 외인들이 다 매집한 종목이지. 이제 다음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자, 이 종목도 지금 58번째 종목인데요. 자, 7,200원 대비 15,000원. 이런 종목 무서운 겁니다. 요거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 홀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바닥 찍고 자, 120% 상승 후 조정장 거치고 난 다음에 2차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시세가 터진다. 아직까지 홀딩입니다. 아, 그냥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드네. 보는 사람도 힘들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요 구간에 4,000원에 매수 들어가서 단기 60% 조정 주고 다시 2차 반등 하고 있는 종목, 요런 종목 아직까지도 바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요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셔야 됩니다. 62번째 종목. 자, 이제 주가가 돌죠. 자, 요 종목 요거 아주 물건입니다. 요거 아주 물건인데 요거 회사 내용 굉장히 좋거든요. 이건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진짜. 아유, 이건 돈 있으면 그냥 10억이든 100억이든 있으면 이거 다 처발라야 돼. 여기에 이한 종목으로 이거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야, 이 종목은 진짜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은 그냥 나 같으면은 집까지 팔아서라도 지금 올인한다. 왜? 또 알아? 요새 아파트 한채 갖고 100% 먹는 시대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1년 안에, 2년 안에 이게 또 알아 또. 아이고, 아파트 한 채가 열 채가 될지. 아무튼 어떤 종목에서든 분명히 1000%가 터지는 종목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 종목 지금 64번째 종목인데요. 자, 3,500원 대비 지금 이제 여기서 급등이 왔죠. 단기간에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한 8명인가 20명 가까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이 지금 이제 제가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요때 추천드렸는데, 요때 추천드렸는데 지금 급등하고 있죠.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추천한 지 한 두어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바닥이다. 이거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도요. 이거 바닥입니다. 이거 아직 올라갈 때가 많다. 산 넘고 넘어 돌고 돌아 두메에 오르려니. 그 두메가 어딘가?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노래 한번 팍 땡겨야 되는데 참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다. 이거 지금 아직 바닥입니다. 이게 이거 매수 땡기셔야 됩니다. 대량 거래량 터졌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최근에 매수 땡겨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조종 주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거 매수 땡기셔야 됩니다. 자, 요 종목도 대박이다.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바닥입니다. 이것도 바닥입니다. 바닥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바닥 잡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아이고 이거 초대박이야 이거. 자, 이제 빵빵빵빵 하고 터지고 있는 72번째 종목입니다.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날아가고 있습니다. 73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바닥 찍고 주가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자, 요 정도로만 제가 공개를 하고요. 아직 이런 종목이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 1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게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2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 매년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00개다. 그 100개를 돈이 있으면 다 주워라. 자, 바닥에 돈이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나는 10만원짜리 5만원짜리만 죽고 1000원짜리는 안 죽겠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제 추천주가 바닥에서 100%에서부터 300%, 500%, 1000%의 종목이 따끈따끈하게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100개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있는데 이걸 하나 두 개만 죽겠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죽지. 다 주수면 돈인데.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줄을 싹쓸이 하십시오. 자, 그런데 저희 카페가 최근에 카페 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불과 작년에만 저를 만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 50개고 100개고 다 담았어요,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안 담았습니다. 지금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죠. 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는 때가 늦었죠. 대박 추천 시리즈 이렇게 해서 29탄 이래 보면 이 한 종목 추천가가 200만원입니다. 한 종목 추천가가 이게 제일 싼 겁니다. 비싼 건 1000만원이 넘습니다. 한 종목 추천하는데 1000만원이 넘어요. 1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제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300만원인 경우 저는 300%를 최하 올라갈 것이다. 그럼 100%의 추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추천 금액이 1000만원이면 저는 이 종목 1000만원 1000%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이 있으면 저를 믿고 1, 2년 기다리면 재산이 10억이 늘어나는데 추천 금액 한 종목에 1000만원이 비쌉니까?
절대 안 비싸다. 저는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매수한 종목이 매수하고 손실이 난다고 손절치는 그런 미련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1년 내에 초단타를 치든 중장기 홀딩을 하든 제 종목은 재무구조가 최악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절대 손절칠 이유는 없다. 여러분은 이런 종목만 추천을 하시면 사고팔고 살고 팔고 하면서 잠시 물리더라도 세월을 조금만 기다리면 제 종목은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에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오죽 자신이 있으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카페명을 짓겠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절에 가도 고기를 얻어먹는 법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여러분들 카페에 허뜻허뜻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 최소한 이 공지글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올 10년 대운을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10년 대운이 올 것이다.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한번 검색해 볼까요?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주식시장 10년 대운이 온다. 자, 그럼 앞으로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올라갈 것이냐?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땡땡년까지 올라간다. 땡땡년 후에 주식시장이 급락이 올 것이고, 아파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IMF 때 아파트가 세 토막이 났습니다. IMF 때. 그때 당시에 세 토막이 났고요. 종합주가는 반 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서브프라임 때 종합주가가 2200을 찍었던 게 몇 포인트까지 여러분들 빠졌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8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2200포인트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땡땡년 후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IMF,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서브프라임 때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였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때입니다. 자, 2000포인트를 넘다가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뭐 대충 잡아가지고 888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아파트값이 이때 당시에 아파트고 빌딩이고 건물이고 뭐고 경매로 쏟아져가지고 3분지 1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땡땡년 후에 제2의 IMF가 터질 텐데 1997년도에 IMF 터지던 그 후폭풍보다 3-4배가 더 크다. 그 파장이. 그러면 몇 토막이 나겠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4토막, 5토막 난다. 아파트값이 4토막, 5토막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왜 IMF 때는 3토막이 났는데 왜 이번에는 4토막, 5토막이 나는가?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이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이 되는 그런 성장 동력이 그때 당시에는 남아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그 성장 동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고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침체의 늪에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런 침체의 늪에 들어섰는데 왜 종합주가는 급등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이러는데 왜 종합주가는 왜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야? 있는 자의 폭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아챙기기 위해서 주가를 마지막으로 흔들어 제끼는 장이 땡땡년까지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부의 이동. 그래서 앞으로 땡땡년이 지나고 나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다섯 토막이 넘게 날 것이고 아파트도 다섯 토막이 넘게 날 것이고 그때 우리 회원들은 1년 안에 재산이 다섯 배가 늘어난다.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가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왜 우리 재산은 세네 배로 1년 안에 늘어날 것인가? 그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다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도 저희 카페에서 누차 알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3년 동안에 주식시장에 대호황이 온다. 그때 10토막이 넘게 난 대한민국의 주가를 또다시 제가 바닥에서 다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 합 급등과 급락 IMF 환란을 거치고 나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부의 이동은 세 번에 걸쳐서 온다. 그래서 저를 지금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은 10년 대운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맛보게 될 것이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10년 대운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이 한 방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세 시대에 편안한 삶을 사는 부의 이동의 선도자가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